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. 상경에 일적식고 무교야삼. 하나가 쌓여요. 이 쌓인다는 것은 이제 분열하는 겁니다. 이제 하나가 분열을 해서 열로 커 나가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. 10으로 이제 커 나가는데 일적식고 무괴하삼. 괴라는 것은 이게 다 할 괴짜요. 끝날 괴짜예요. 끝남이 없이, 다함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삼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. 삼으로. 그러니까 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삼신의 신성으로서 변화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. 자, 일적식거를 보면은 일태극이 분열해서 이제 신무구까지가 성장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것을 양의 시대 또는 선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. 선천의 분열 과정은 분열 과정 이제 10은 이 선천의 끝이면서 이제 후천의 시작이면서 더 나아가서 후천 시대는 10이 지배를 해요. 그러니까 일적식거는 일이라는 것이 선천 시대의 근원이 되어 가지고 분열을 해서 10까지 커 나간다.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지만 1에서 10까지 커 나가는 선천 시대와 10이 지배하는 후천 시대, 그런 선후천 시대를 다 얘기한다. 이렇게 봐도 됩니다. 그 선후천 시대 모두 3이라는 숫자가 주재하고 있다. 이제 거라는 것은 뭐 이게 톱니 거짜인데 톱니가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해가지고 뭐 음양으로 이 나온 건 양이고 들어간 건 음이잖아요. 그래서 음양으로 되어 있듯이 음양 운동을 하면서 선천 후천이 변화한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1, 2, 3, 4를 더하면 일수 2와 3목 4금을 더하면 10이 돼요. 그렇듯이 이건 이제 오행이거든요. 그래서 음양 오행 운동을 하면서 발전하고 통일한다.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기는 1에서 10으로 커나가는 선천 세상, 양의 세상이고 그리고 10에서 1로 통일되는 음의 세상은 후천 세상이고 그래서 이 천부경은 이 선천과 이제 후천 세상 이 세 개를 숫자로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